이제 곧 연마정산 시즌이죠. 연마정산 시즌만 되면 항상 긴장되고 바쁩니다. 지금부터 연마정산 5분 특강 2019년 3월 10일까지 신고하는 연마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직 등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개정된 내용이 있죠.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이 있고 또 개정된 내용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확대가 돼서 그 중요성이 높아진 그러한 비과세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요건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생산직 등 근로자가 해당이 되고요. 직전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인 자, 그리고 월정액 급여가 190만 원 이하인 경우. 자, 이랬을 때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가 됩니다.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생산직 등 근로자. 여기에서 2018년도에 대상이 확대가 돼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로 2018년도부터 개정이 됐죠. 최저임금에 맞춰서 종전에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인상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정액 급여의 계산하는 방법, 주의할 점또 한두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생산직 등 근로자란 우리가 종전에 공장, 광산, 어업 봉사자, 어업 근로자인 경우에 종전과 동일하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장에 근무한다고 해서 모두 생산직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 근무하는 생산 라인에 근무하는 직접 당사자가 해당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공장장이라든가 또는 지원 업무를 하는 부서, 그런 업무를 한 사람들은 아무리 공장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생산직 근로자 등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운전 및 운송 관련 종사자, 그리고 운송,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에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별표 이 규정에 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별표 2는 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중요한 개정 내용이죠. 2018년도부터 해당이 되는 건데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의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시 생산직 근로자 등에 속해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를 합니다.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온라인 쇼핑 판매원, 그리고 단말기 및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음식 판매, 농림, 어업, 계기, 자판기, 주차 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에서 기재부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이 되고요. 여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종전에 봤던 두 번째 차이점, 두 번째와 지금 보는 세 번째 차이점은요. 해당 과세년도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고 법인세 과표가 5억 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별표 2의 2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별표 2의 2, 소득세법상 이런 표인데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이 있고요. 1번 서비스 종사자의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이고요. 자, 오른쪽에 한국표준 직업분류 번호라는 게 있죠. 이것이 통계청장이 정하는 그 표준 분류 번호입니다. 이 번호에 해당되는 경우 생산직 등에 해당이 되어 연 240만 원 한도로 연장 등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가 되므로 검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정액 급여는 매월 급여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차감하고요. 그리고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를 차감합니다. 실비 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는 자가 운전 보조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금액이
월정액 19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가 되는데요. 우선은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 여기서 부정기적이라는 단어가 포인트죠. 그러니까 단순히 N분의 1씩 12로 나눠서 매달매달 꾸준히 받는 상여가 있다. 이것은 상여긴 상여지만 부정기적이 아니므로 매월 급여에 포함이 됩니다. 즉, 차감하지 않죠. 총급여에 의해서. 자, 그리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서 주의하실 점은 식대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차감하지 않죠. 즉,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그 자체는 차감을 한 금액을 가지고 190만 원이 넘냐 또는 190만 원 이하이냐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직 등 야간 연장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